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곳,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입니다. 하도 길어서 저도 잠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방위 소속으로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 검증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현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그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홍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나요? 예, 저는 뭐 원내 지도부는 아닙니다만은.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가락시장 가신다고 하셨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잠시 뒤에 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쭤보고요. 먼저 오늘 그 오후에 나왔던 뉴스 중에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정.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당연한 결정이고 사필 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 달에 그 종편 재승인할 때 TV조선 점수 조작 관련해서 방통위의 담당 과장, 국장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이 지금 구속 수사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앞으로 향후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겠지만. 네. 법원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결과만 보더라도 일단 방통위원장으로 승인을 했다. 그리고 과장, 국장, 심사위원장의 그런 어떤 점수 조작에 대한 어떤 관리적 책임 의무를 하지 못했다, 의무를 방기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가처분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네. 뭐 이것은 뭐 당연한 결정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 그렇다. 피해자 코스프레다. 자, 그러면서 막바로 뭐 관련해서는 이제 본안 소송에서 뭐 다퉈지겠습니다만은 일단. 네. 뭐 언론에서는 다음 주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협력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할 거다. 청문회. 네.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예측 보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임기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때문에 청문회를 두 번 할 수 없으니 임기가. 네. 끝날 무렵에 지명을 하거나 청문회가 한 번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명 일시를 좀 조절을 할 거다. 이 두 가지 예측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두 가지 사항을 놓고 시기적으로. 네. 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뭐 그냥 명약관화하고 그 시기만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아직까지 뭐 내정되지도 않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언론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그 놓고 고심을 할 텐데 현재까지 뭐 별다른 어떤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예, 시기를 이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시기의. 네. 문제로 본다 이렇게 보셨네요. 자, 야사당 그리고 언론 노조 그다음에 또 현업 언론 예, 종사하는 단체들, 뭐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이동관 특보 지명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의 반대 그리고 현업 언론인들의 반대. 요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지만 특히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이 방통위원장 선임 과정을 보면은 이 특정 뭐 그 장관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유별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보이는데 특히. 네. 저는 지금 그 야당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 장악 뭐 저지 대책위도 뭐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네. 저는 좀 이상한 게 덩치가 예를 들면 큰 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주변 뭐 애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미리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동안 특보가 언론을 뭐 장악할 뭐 힘도 없겠지만 언론을 장악한다는 전자에 이런 어떤 대책위를 만들고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 정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MBC 김장겸 사장을 내쫓는다든지 고대영 사장을 내쫓는다든지 또 KBS 강경 이사를 내쫓는다든지 이런 어떤 불법적인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면 저부터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어떤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미리 언론 장악 대책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그 청와대 문건 비밀 해제된 거,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당시 소위 언론 동향 분석 문건, 그게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홍보수석에게 보고된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마도 그때처럼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뭐 예? 2011년도 당시에 뭐 국정원 홍보 문건 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의도 뭐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안을 두고 뭐 하는데 저는 뭐 과거에 일단은 그 국정원 문건의 어떤 신뢰성 자체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 지금 이동관 특보는 그런 문건을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과거에 또 그런 문건을 가지고 또 언론 장악을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예측을 뭐 당연시하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요거는 그 문건은 그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서 문건의 존재 자체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이동관 특보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시종 일관 그런 문건을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신자는 홍보수석으로 돼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새 과방위원장 된 이후에 위원회가 지금 뭐 언제 열렸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뭐 열린 적이 없다.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지금 뭐 방송 법을 뭐 민주당이 사실상 날치기 통과된 이후로 사실은 이제 가방이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데 네. 원래 이제 국회 상임위는 위원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당 야당 간사 간에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일정이 이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새 가방 위원장 된 이후로 지금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된 어떤 특별법 빨리 이제 통과를 이제 저희 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민주당은 이제 후쿠시마 방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KBS TV 수신료 문제라든지 현안 질의를 좀 중심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패키지 다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좀 좀 뭐 일부 좀 반대가 있어서 일정 합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장제원 위원장의 있던 그런 거하고 별개로 여야 간의 합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간사들 간의 합의가 어렵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거 뭐라고 부르기로 하셨나요? 그 처리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IAEA는 이제 오염수 특히 또 오염 처리수 이렇게 이제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후쿠시마 예. 오염수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네네. 예. 그렇게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그 알프스로 이제 처리가 되면은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된다 이런 게 좀 학계에서는 좀 많은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일단은 오염수라고 그럼 여쭙겠습니다. 예. 뭐라고 여쭤봐야 되는지 제가 확인차 연락을 네. 드렸고요. 자, 그 어제 동해안 찾고 강릉 주문진 이쪽에 민주당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강릉 쪽에서 열고 정의당은 일본 방문해서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야당들은 이 오염수 방류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정부보다도 국민의힘이 오염수 문제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앞장서서 정부보다 이렇게 앞서서 너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일단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본 후쿠시마의 그 다핵종 제거 장비 알프스를 제대로 가동해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그 IAEA가 정한 어떤 기준치
다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알프스를 가동을 해서 그 기준치에 맞을 때까지 이제 네. 그 가동을 하고 이제 기준치 이하로 될 때만 이제 방류를 하는데 방류할 때도 해저 터널에서 그 바닷물 40배로 이제 희석을 해서 이제 그 방류를 하는 걸로 한다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많은 어떤 과학자들 IAEA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안전하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냥 무턱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는지 IAEA와 같이 감시 감독해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인 것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그 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닌 지금 이런 어떤 그 밖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어떤 행태가 저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알프스가 엊그제도 일일 브리핑 끝에 쭉 나왔는데 뭐 고장난 사례가 8건이냐 12건이냐 이걸 떠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원자력 안전 원자력 쪽 전문가가 설명을 하다가 25개 알프스 그 필터 중에 24개의 고장난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네. 또 하셨단 말이죠. 네. 이거 알프스 네네. 고장이 굉장히 잦을 수 있다. 네. 이거 어떻게 알프스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시 감독이 필요하죠. 네. 지금 이제 그 다핵종 그 제거할 수 있는 흡착 장비, 많은 필터가 있는 흡착 장비가 네. 그 알프스 장치 내에 총 10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나게 되더라도 뭐 이게 그 다른 어떤 이제 그 흡착 장비를 가동하기 때문에 이제 큰 이제 어려움 없고 계속적으로 뭐 가동했을 때 이제 안전성 이런 것은 감시 감독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방류되기 직전에 이제 측정을 K4 탱크에서 하게 되니까 네. 그게 기준치가 오버되면은 방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찰단에 대해서도 네. 계속해서 꼼꼼히 지금 이제 살피고 자료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감시해야 될 그런 어떤 대상이라 봅니다. 네, 자 어민들이나 그 수산업자들. 네. 횟집 사장님들 걱정하셔서 오늘 그 가락시장까지 가셨는데 오염수 방류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쪽에서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 특별법은 병 주고 가짜약 주는 거라서 반대다 이런 입장인데 어민들 지원을 위한 특별한 그 법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그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이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특별법은 이 그 후쿠시마 그 방류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특별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불안을 더 증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포인트를 지금 이제 92개에서 앞으로 이제 한 200개까지 더 늘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 모든 어종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 이제 측정 이제 시험을 이제 하면서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그 수산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이제 살펴서 네네. 만약에 가격이 만약에 폭락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협을 중심으로 뭐 투매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